그래, 너희들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정했군. 어울려주마. 테스, 준비됐지? 준비 완료입니다. 순례자 놈들, 귀찮게 나를 따라다니는 것도 이젠 끝이다. 그래, 끝이다. 오늘 네 놈을 여기서 잡고 모든 걸 알아내겠다. 비겁거리는 몸으로 잘도 말하는군. 지금까지의 나라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의 난 네 놈들 정도는 쉽게 짓이길 수 있다. 꿈꾸는 소리를 장황하게도 늘어놓는군. 마리안에게 무슨 짓을 했지? 아무것도. 그저 인지시켜주었을 뿐. 인지라. 레처로서의 숙명 같은 거라도 알려주었는가? 그런 게 있었을 줄은 몰랐고. 그렇게 간단한 얘기일 거라 생각하나. 그럼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 들려주지. 니놈들의 머리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귀에 대고 속삭여주마! 붙이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비 범위가 넓다지만 당신이 제 귀에 속삭이는 건 사양하고 싶네요. 그래, 그거 아쉽군. 신체 조직의 패턴이 일반 랩처의 것이 아니네요. 펠리틱에 가까운 쪽이군요. 그래, 잘 알아보는군. 말했잖아. 지금의 나는 너희들을... 인카운터. 역시 난 니놈이 싫다. 전투 개시합니다. 하나 잡았군요. 대단해. 그럼 왕국의 1등 백성이니 당연하지 않느냐. 헬레틱이 남았습니다. 지금 올 모양이군요. 농도가 더 짙어졌어요. 괜찮나요? 예, 견뎌야 할 고통입니다. 괜찮아요. 마리아는 어떤가요? 그래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모두 돌려보낼게요. 검다고 우습게 보면 목이 달아날 걸세. 다들 잘 부탁드릴게요. 난 여기 있네. 이러면 더 빠르게 볼 수 있는. 네, 말씀하세요. 덕분에 더 오래 버틸 수 있겠어요. 가겠네. 천지 만물이 된다는 것, 이런 것일세. 왕국을 위협하는 자라겠네. 천지 만물을 변다는 것, 이런 것일세. 네, 말씀하세요. 확실히 강해졌어요.
난 여기 있네. 말씀하세요. 사이러스 부르셨나요? 각인 천지 만물을 변다는 것, 이런 것일세. 부르셨나요? 달려요. 왕국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창. 준비된 모두 돌아가 주세요. 있어야 할 그곳으로. 길로 부르셨나요? 바보 같은 토크. 하지만 그 힘을 개화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군요. 하나를 먹였을 뿐인데, 그렇다면 당신을 먹이면 어떻게 될... 토코티브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저는 기대돼서 잠을 이룰 수 없을까. 그걸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싶으니 빠르게 끝내드리죠. 이런, 처음부터 거대하러 오다니. 준비하죠. 난 여기 있네. 수련이 아닌 성장물로? 신기한 기분이군. 가겠네. 천지 만물을 변다는 것. 이런 것일세. 난 여기 있네. 달려요. 왕국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킬로 준비 완료입니다. 가자, 캐러스! 준비된 모두 돌아가 주세요. 있어야 할 그곳으로. 가겠네. 천지 만물을 변다는 것. 이런 것일세. 빨리도 성의 내부까지 와버렸네요. 시시하게. 거기 당신 왕? 내려와요. 당신이 내려온다면 더는 앞으로 가지 않을게요. 헛소리! 함정있게 뻔하지 않느냐! 함정이든 아니든 당신들에게는 선택권이... 응? 어머, 당신 뭐죠? 쌍둥이인가요? 알 것 없다! 그래요. 사실 궁금하지 않아요. 어차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의 왕 역시 제 말을 듣는 것 말고는 선택권이 없죠. 내려와요. 당장. 기꺼이 그러죠. 아가씨! 함정에게 뻔합니다요! 괜찮아요. 어차피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거기서 기다리시게. 저도 갈게요. 아니, 왕을 제외하고는 움직이지 말아요. 움직이는 순간 당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씨앗들을 모두 태울 테니까. 알고 있었구나. 자, 빨리 와요. 거기서 기다리시길. 거기 당신 은발의 붕대?
이름이 마리안이던가요? 그래요. 토커티브가 당신한테 관심이 매우 많은 것 같더군요. 헬레틱에서 다시 돌아온 유일한 존재라는데? 이상하네요. 저는 당신을 몰라요. 그렇겠죠. 오늘 처음 보는 거니까. 아,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 헬레틱, 그러니까 퀸의 정예들은 서로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게 돼요. 탄생과 죽음을 느끼는 것은 물론 어디쯤에 있는지조차 아틀라스 케이지 같은 번거로운 것에 가려지지 않는 이상 알 수 있죠. 듣기로는 당신은 헬레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가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저는 당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가짜 혹은 다른 무언가. 저는 니케입니다. 지금은 그렇겠죠. 토커티브가 당신을 지칭할 때 묘한 표현을 쓰더군요. 당연히 헛소리일 거라 생각하지만. 그럼 당신은 대체 뭔가요? 당신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죠? 저희 쪽으로 와요. 당신을 정의해 줄 테니. 마리안! 듣지 말거라! 헛소리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 치곤 눈동자가 떨리는군요. 좋아요. 어차피 당신은 멀지 않은 때 우리를 스스로 찾아올 겁니다. 토커티브의 말을 빌리자면 운명, 숙명에 의해서. 이놈! 독사 같은 혓바닥을 함부로 놀리지 말거라! 놀리면요? 뭘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신은 그렇게 입 다물고 있는 게 잘 어울리네요. 앞으로도 그러고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왕은 왜 이렇게 늦는 거죠? 인내심이 바닥나려고 하는데요. 역시 처음부터 시간 제한을 둘까 그래. 땅올림? 이런! 두 번이나 똑같은 짓을! 이번에는 진짜 피할 줄 알았어요. 죽여드리죠. 최대한 고통스럽게! 아, 아가씨! 놈이 거대화를 합니다요! 때릴 곳이 많아서 좋겠군요.
그만 거대화를 해버렸군요. 그리고 졌죠. 덕분에 머리가 낡아졌으니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해야겠어요. 가여워라. 자, 저는 여기서 에블라 입자의 농도를 조금씩 높일 거예요. 결국 당신의 몸이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저 용감한 유사인간의 절반을 선물로 드릴게요. 이번엔 세로로. 보기 좋네요. 보기 좋아. 그런데 당신 왜 여길 버리지 않았죠? 진짜 그깟 씨앗 때문에? 그것 때문만은 아니 아니죠. 그럼 뭐 때문이죠? 당신들 유사인간이 틈만 나면 얘기하는 사명, 긍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대답 좀 해줘요. 유언이 될 텐데 당신이 뭐 때문에 죽는지는 상기하고 죽어야죠. 안 그래요? 이곳은 미래를 위해 남긴 희망과 오랫동안 바라던 꿈, 울지 않고 잠들 수 있는 방. 식당, 텃밭, 기도실, 자신만의 장소를 찾은 곳. 그 모든 것이 있는 소중한 장소. 그렇기에 지킵니다. 불쌍하군요. 당신의 것은 하나도 없군요. 온통 남의 것들 뿐. 그것이 왕입니다. 백성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저는 채워지면 안 됩니다. 공허해야, 그래야만 제 욕심이 섞이지 않죠. 바보 같군요. 나라는 존재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야 하는 법이에요. 남을 위한 공간 따위 담겨둘 이유가 없어요. 저는 왕. 저의 존재는 무의미합니다. 그저 왕이 있을 뿐. 왕머리에 너무 심취했군요. 타인이 바라는 모습 안에 자아를 가라앉히다니. 고귀하지도, 숭고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아요. 자신의 것만 강요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당신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어요. 그럼 이제 잘 가요. 괴롭나요? 그럼 이제 거기서 타인의 소음만 잔뜩 끌어안은 채 죽어요. 크라운, 제가 갈게요. 조금만 참아요. 관두거라. 차임, 무슨 소리? 갈 필요 없다. 가지 말아라. 차임, 지금 웃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왜 웃어요?
얼마나 기다렸던가. 기나레. 드디어 됐다. 차임, 설마. 아니죠. 이겼다. 니놈의 재주가 초고농도 에블라 입자를 뿜어내는 것이라고? 그것 참 훌륭한 능력이구나. 허나 유감이다. 뭐죠? 우리 아가씨의 확장 무장은 에블라 입자로 수놓은 왕복. 니놈이 꺼낸 비장의 수는 아가씨에게 바치는 최고의 공물이 되었다. 녀석, 참 훌륭한 신하로고. 뭘 하고 있느냐? 어서 고개를 조아리거라! 왕께서 행차하신다! 이게 무슨... 이름하여 네이키드 킹! 저것은 원래 골칫덩이 네블라 입자를 빨아들여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였다. 그걸 떠돌이 승려가 선멸용 무장으로 개조한 것이지. 사용자의 작은 움직임에도 반응하여 열 충격파를 뿜어내는 것으로 말이다. 착용하는 의복은 열 충격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화시키는 원리라고 들었다만 자세한 건 모른다. 허나, 아무렴 없다 하더냐. 저 모습을 보거라. 작은 손짓 하나로 왕국의 적들을 물리치는 그야말로 왕에게 어울리는 무장이니라. 이걸 왜 이제서야... 말했지 않느냐. 에블라 입자를 빨아들여 열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아가씨는 곳곳을 돌아다니며 몸속에 에블라 입자를 모으고 있었다. 그 반발 작용으로 기침과 통증이 발생되지. 아무튼 능력 개방까지 아직 1년 정도 에블라 입자를 더 모았어야 했다. 헬레틱이 뿜어낸 에블라 입자 덕분에 앞당겨진 거군요. 그래. 원래는 다가올 결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지금은 이걸로 되었다. 차임? 예, 아가씨! 내려와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세요. 아, 알겠습니다요! 이딴 잔재주로 저를 농락하다니! 재생해. 따라가지. 유사인가? 꼴 좋구나. 너희는 나를 확실하게 죽였어야 했느니라. 살아있는 나의 소원을
왕께서 이뤄줄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소원은 복순이라. 고생했다. 결국 네이키드 킹을 사용하는 데 성공했군요. 여기서 쓴 게 좀 아쉽네만 이겨낸 것만 해도 기적일세. 킬로와 탈로스는 어찌 되었느냐? 둘 다 자고 있다. 수다쟁이 하나 잡는데 다 나가 떨어지다니. 으잉. 그래, 미안하다. 좀 봐주게나. 갑자기 그렇게 나올 줄 누가 알았겠나. 해본 말이다. 니놈들이 없었으면 왕국은 진즉에 끝장났을 것이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 솔직히 말아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왕께서 있는 이상, 왕만 이곳에 있다면 이 왕국은 최후까지 이겨낼 것이니라. 예, 물론이죠. 여러분, 최종 방어전은 우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오늘은 축배를 들죠. 이 차임, 아가씨의 위험을 본 것만 해도 바이소 배가 부르고 취하는 것 같습니다요. 일단 옷부터 입히지. 동감일세. 예? 왜요? 좋은데?